최근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BJ 최근 방송에 나와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요. 논란이 되었던 해당 방송에 대해 김희철이 다시 입을 열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김희철은 아프리카 TV에서 BJ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인 BJ 최군의 방송에 출연해 술을 마시며 소신 발언을 한 바 있었는데요. 김희철은 학교폭력 얘기를 하며 손가락 욕을 하는가 하면 특정 여초 온라인 커뮤니티를 언급하며 이 땡땡땡들이 라며 욕설을 뱉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희철은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해 최군을 당황하게 만들었죠. 급기야 최군은 급히 마이크를 끈 뒤 입을 가린 채 김희철을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인터넷 방송인이 연예인 방송 수위를 조절하는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김희철이 해당 방송에서 강한 어조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자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기도 하는 한편 김희철의 발언에 대해 연예인인데 너무 경솔하다 라는 등의 비판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13일 김희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하늘 사진과 함께 단문의 사과문을 올렸죠. 김희철은 제 생각에 옳고 그름을 떠나 거친 욕설과 지속한 표현들을 남발하고 내로남불 모습을 보여드린 점 사과드린다 라고 오늘 뗐습니다. 이어 그는 또 한 번 제가 만든 논란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팬 여러분들께 가장 죄송하다라면서 이번 일을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어떠한 논란에도 엮이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전했죠. 하지만 김희철은 학교폭력 및 특정 사이트에 대해 비난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돌이켜봐도 전 잘못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선을 그으며 사과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니 욕 좀 할 수도 있지 사과를 도대체 왜 하냐, 맞는 말 한 게 잘못된 거면 SNL은 사라져야지, 김희철 욕하는 사람 여시밖에 없음, 오히려 대부분 다 좋아한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한편 김희철 학폭 옹호 못하겠다면서 학폭 유튜버 하늘 결혼식에서 사회는 왜 본 거임? 라며 김희철의 말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